그리고 7월 17일에는 마토 형 마리아 앙투아네트 차트 공연. 네, 마토 형 여기 풀 에피소드 있어요. 나 못 가서 아쉽다. 사실 그때 팬들한테 얘기 못 했는데 재현이가 커피를 샀어요. 와. 한 팬분들이랑 두 명 좀 넘게 있었는데 네. 그 스틱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 뭐야? 아 뭐야? 그 스티커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놀랐었는데 와. 이제야 얘기하네요. 멋있다. 아 뭐야? 둘이 뭐야? 별거 아니에요. 재현이 아니 근데 진짜 형. 네. 내가 유일하게 보내준. 아니 근데 아니 그래서 도현 형이 진짜 원했단 말이야. 느꼈어. 나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도 한번 보낼 생각이었어. 이게 보통 다른 멤버가 뭐 하면 도영이가 막 다 우리 집합해가지고 맞아. 아 집합시켜 내가? 모집? 아 카톡방에 모아서 모아가지고 다 하는데 이번에는 재현이가 알아서 궁금받았어.